네, 안녕하세요. 머만드립니다. 오늘 우리 고객님, 줌마 스타일을 할 건데, 16mm로 와인딩 할 거예요. 네, 원장님들께서 앞머리 어떻게 와인딩 하냐고, 그래서 궁금해 하신다 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일단 13mm를 가지고, 이렇게 볼륨을 한번 살려주세요. 뿌리 한번. 자, 이 상태에서 앞머리는 그냥 거의 시작 컬러 할 거거든요. 그래서, 자, 이렇게 잡으시고요. 16mm입니다. 16mm를 가지고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, 아까 뿌리 잡았던 그첫 리치에서 그대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. 자, 이렇게. 네, 서뜸 없이 그냥 쭉 와인딩 들어가셔서, 자, 이렇게 펼쳐주시면, 네, 됩니다. 한번더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잡으시고요. 앞머리입니다. 13mm 그대로 들어가셔서 자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. 16mm입니다. 16mm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그대로 네, 뿌리 살린 첫 위치 부분에다가 아이롱을 대시고 자, 이 상태에서 촉뜸 없이 그냥 천천히 천천히 촉뜸 네, 다 들어갔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그냥 펼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뒤에. 그 다음에 줌마 스타일에서는 어디가 가장 많이 살아야 될까요? 이탑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탑 부분 먼저 와인딩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와인딩 들어가시면 됩니다. 네, 탑 부분, 네, 13mm로 뿌리를 한번 살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옆으로 빼시고요. 여기는 제가 13mm로 와인딩 들어갈 거거든요. 자. 집으시고요.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? 그냥 쭉 마시면 돼요. 왜 섹션을 얇게 뜨셨나요?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은 포커스가 어때요? 가장 포인트를 줘야 되고 가장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약간 얇게 떠셔서 뜨셔서 하시면 더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충분히 다 날아가면 펼쳐주시고요. 위로 올렸다 놓으셔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. 네, 좌측 파트입니다. 좌측 파트. 네, 16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, 그대로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.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. 네. 그 다음에 촉뜸이 없습니다. 끝까지, 끝이 다 들어갔어요.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천천히 뜸, 뜸, 뜸 하시면서 얘를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. 벌써 날아갔네요. 자, 수분이 날아간 상태에서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다 들어가면 끝뜸이에요.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그냥 얘를 이렇게 펼쳐주세요. 수분이 건조되도록. 벌써 수분이 건조됐네요.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셔서 네, 이렇게 빼주시면 예쁜 와인딩이 됩니다. 네, 백사이드입니다. 자,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여기는 뿌리를 살릴 이유가 없겠죠? 그대로. 네. 들어갑니다. 예, 다 끝이 다 올라오면 자 천천히 그냥 돌려주세요.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. 예, 여기서 끝뜸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천천히 하시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. 수분이 건조되도록. 예,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이렇게 빼기가 쉬워요. 처리 후에 파지 세 장을 겹쳐서 네, 사세요. 그래서 연예인 펌기, 겹게 연예인 펌기로 5초씩만 찍어주시면 돼요. 그러면 네, 균일한 위치가 생깁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자, 여기도 또 하겠습니다. 감싸고 연예인 덮개를 꼭 찍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계속해서 네, 찍어주시면 균일한 위치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네, 연예인 덮개를 사용하겠습니다. 디지털 하시고 나서 잭을 뽑은 다음에 연예인 두께를 가지고 5초씩만 찍어주시면 더 균일한 니트가 나옵니다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 놓으시고요. 또, 오, 다시 한번, 네, 하나, 둘,
부분에서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네, 찝어주시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네, 찝어주시면 훨씬 더 네, 컬이 강하게 생기겠죠?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네,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찝어보겠습니다.